기다려 가는 게 코치 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입니다. 아, 이제 승자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김태경 선수, 한진혁 선수, 빠르게는 2승으로 빨리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두 선수, 절반은 이뤘습니다. 1승 씩 챙겼기 때문에 이 승자전에서 이기게 된다면 MS의 진출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영수 선수, 같은 팀, 한진혁 선수의 같은 팀, 진영수 선수는 2라운드로 갔죠. 주별 2위로요. 한진혁 선수는 주장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자기는 그냥 1등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1번 경기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자전, 김태경 선수, 한진혁 선수, 지금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 테란데 프로토스전, 김태경 선수는 분명히 테란전 할만하다고 했습니다. 저그전보다 테란전 승률이 더 좋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김태경 선수가 승자전에서 지금 테란을 만난 것은 어쨌든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한승엽 선수는 이맵에서 강민 선수를 또 상대로 멋진 경기를 해낸 적이 있었던 전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아카디아 오리지널 버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정면으로 조이면서 벌처로 상대방을 흔들고, 그리고 확장이라든가 물량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뒤처지지 않는 이런 그 한승엽 선수의 멋진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맵에서 프로토스를 만나는 것 자체도 그다지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태경 선수, 한승엽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저그를 만나요. 저그와 상대를 하게 됩니다. 3경기 승자전에서 패배를 하면 최종 진출전에서 또 한 번의 경기가 있습니다. 최종 진출전 넘어서야지만 서바이벌링 예. 2라운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최종전에서 신백두대간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신백두대간은 프로토스가 많이 힘들어하는 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김태경 선수는 세 번째 경기에서 승자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MSL 진출전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김태경 선수는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되고, 한진혁 선수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올라가서 빠르게 MSL로 올라가는 게 팀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3경기 승자전의 패스릿 전장이죠. 아카디아2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 버전에서는 투수과 테라를 두 번 이겼습니다. 이 김태경 선수 하면 또 물량 하나는 가지는 선수. 한진혁 선수 하면은 지난번 그 MSL에서 나재훈상 선수 상대로 8-9-3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전략, 상대의 그 약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따라치는 전략을 짜오는 선수로도 생각이 또 떠오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경기만큼은 그 물량과 전략 간의 그런 싸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경기들을 보고 싶은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승엽 선수는 먼저 마재현 선수를 맞아서 승리한 이후에 강민 선수의 8강 승자전에서 또 2-1로 패하고, 그 후에 MS의 8강 최종전에서 마재현 선수를 맞아서 2-0으로 패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윤종민 선수에게 패해가지고 지금 서바이벌 리그에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MC게임 히어로 김태경 선수가 조인을 했다가 나갔고요. 예, 아직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승엽 선수의 피치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피치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피치 교체가 끝난 후에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자전 경기. 특히 이번 서바이벌 리그 징크스라면 승자전에서 올라갔다가 패배를 하고 떨어진 선수들이 있었어요. 네. 네. 완벽하게 탈락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먼저 최현성 선수가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 전태규 선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징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자전.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빠르게 가는 것도 목적이긴 합니다. 뭐 승자전, 거기서의 승리 말이죠. 근데 뭐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승자전의 승리가 꼭 필요한데, 뭐 패배했을 때는 뭐 2위라도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위와 2위는 두 선수 다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로 가게 되는데, 1위에게는 MSL을 빨리 갈 수 있는 MSL 지름길, MSL 진출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총 8조인데요. 이 8조에서 1위, 8명의 선수 2명 2명씩 경기를 펼치게 돼서 8명 중에 4명이 바로 MSL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로 가는 선수들이 2라운드 가서 또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MSL에서 내려온 선수들과 경기를 또 가져야 돼요.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수 선수, 그리고 또 한지엽 선수, 소울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네. 선수이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잘해줘야만 다른 선수들까지도 잘해줄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진영수 선수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했지만, 두 2위로, 아쉬운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지엽 선수라도 1위로 진출해주면서, 사실 MSL 정도, 다리 정도는, 예. 미리 예약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STX 서울의 쌍두마차 한승엽 선수와 진영수 선수, 이 두 명의 테란이
잘해 준다면은 뭐 개인 리그에서도 둘이 같이 2라운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빠르게 MSL로 올라가지 MSL 동반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같은 SX 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작되는데 이 팀에서 이 선수들이 개인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게 된다면은 팀원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번에 있을 팀장의 리그에서도 선수들의 출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주장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죠? 주장이 된 지는요. 이 네. 한기혁 선수, 아직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 주장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실생활에서 뭐, 아주 뭐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뭐, 인생은 뭐, 이런 것이야, 뭐, 이런 얘기는 네. 없지만, 게임으로 그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이 그 주장을 맡은 이후에, 성적으로 MSL에 올라가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같은 팀원의 또 나이 어린, 또 신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승엽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네.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것 자체로도 분명히 아주 훌륭한 주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한승엽 선수의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이 한승엽 선수가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규리그 스카이 프로리그에서도 임요한 선수, 뭐, 그외 다른 에이스급 선수들은 많이 꺾어졌던 선수가 또 한승엽 선수고, 지금 SX 소울의 연습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연습뿐만 아니라 팀원들 연습 때도 적극적으로 이 한승엽 선수가 가담을 해서 팀 분위기를 정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승엽 선수의 활약, 개인 리그 그리고 팀단위 리그에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 양대 리그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김태경 선수, 그러기 위해서 이 서바이벌 그리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경 선수 만나보면은 상당히 수줍음이 많은 선수인데 게임에만 들어가면 그런 수줍음 다 없어지고 정말 강해져요. 네. 네. 게임 안에서 수줍어하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괜히 부끄러워서 셔틀 안에 있는 리버를 내려놓지 못한다거나 네. 예, 혹은 웹을 뿌리지 못한다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되고 그런 예. 선수도 없으려고 봅니다. 예. 여하튼간에 지금 다른 방송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대리그가 되기에는 바로 지금 요즘 같은 시기가 가장 또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박강현 캐프와 이 김태경 선수가 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앞으로 예. 시기가 있으면 더욱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요즘 MBC 게임 히어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예. e스포츠의 측에서 있는 같은, 예. 아, 이런 게 나왔네요. 네. 예. 한승엽 선수 같이 나왔어요. 예. 자, 예. 네. 네. 한승엽 선수의 멋진 경기를 감상해 봅시다. 예. 사진 잘 나왔네요. 다른 네. 스포츠를 볼까요? 예. 한승엽 선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한승엽 선수. 네. 아, 지금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이고. 나 뜨겁네요. 네. 자, 이제, 지금 한승엽 선수의 얼굴을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 아까 전에 고개 숙였던 저예요. 예. 이거 고개 등지어죠. 네, 이 네. 고개 등지어 티어풀을 앞에 놓고 김태용 선수가 이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티어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개 숙인견은 50원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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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렇죠. 이 김태용 선수의 티어풀은 고개를 들었어요. 위로 빠빠지요. 지금 김태용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니, 김태경 선수가 벼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자, 아니, 겸손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정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 보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 상당히 잘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지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예, 화가 나서 제가 컨트롤을 못하고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는 정도 참 많은데 예. 이 선수들은 정말 경기를 저도 사실 왜 그런가 끝까지 리플레이를 확인하고 그런 예. 모습 역시 프로는 다르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화를 내는 게 먼저가 예. 아니라 왜 예. 졌는가, 왜 이겼는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예. 먼저죠. 네, 저도 중계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실상 예,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경기를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집에서 키보드가 벌써 부서진 키보드가 한 여태껏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예. 여하튼 선수들이 들어왔으니까 경기를 네. 보면서 나머지 말씀을 좀 드려보죠. 네,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승자전을 이겨야지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한 경기 승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김대경 선수.
뛰어가면서 승리를 따내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승리 거기 되면 되는 거야. 김태경 선수, 야, 연습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연습의 결과, 첫 번째 연습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과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재밌으면 시켜보겠습니다. 세라스는 한승혁 선수, 지난주에서 첫 번째 경기, 잘했거든요. 세 번째 경기는 할만하고, 한승혁의 중량수보다도 빠르게 올라왔을 뿐인 겁니다. 정신으로 승자전, 승자전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 쪽이죠. 김태경 선수 프로토스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11시, 노현수 프로토스, 그리고 위에 맞서는 SS 소울의 한승엽 선수 잡았습니다. 보라색깔은 한승엽. 네. 네. 일반적으로 좀 빈틀하기에는 러시오리가 좀 멀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왜냐면은 또 아카디아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서 테란이 터레드 건설을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나 아카디아 2는 그러지 못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하기 잘하냐? 나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대답을 했었어요, 저는. 뭐,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졌을 때, 왜 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상태에서 한해 뭐 15도, 9도고, 마음 그런지 해봤자, 뭐, 돌아오는 건, 다시 봐야 한다는 것. 네. 밖에 없거든요. 나는 쏘울려야 돼요. 단 한 번도 15도, 마우스리, 구두거나 던져서 부담되는 게 공격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런 게 있었죠. 저는 프로토스 프린터인데 보기더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라고 하니까 인성팀에서의 해란을 하세요. 네. 라고 일길길 네, 이런 그 답변을 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네. 네. 그럼 뭐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시라 라는 뜻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게 예, 뭐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자신이 어떤 게 부족해서 졌는지 끝까지 찾으라고 네. 다시 그런 실수 반복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네. 근데 그게 참 이론 아닙니까? 네, 이론이에요. 네. 생각해서 네. 생각해보면 경기가 져서 정말 경황된 그런 심정에서 내가 왜 졌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기고만 싶어지더라고요. 예. 정상되는 거예요. 예. 못된 생각입니다. 아, 예. 그건 정말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낸다면 정말 후보가 되고 그 실력이 성장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프로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연습을 하고 나서 뭐 이 경기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것을 뭐 같은 팀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또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약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전략, 자신의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김태경 선수 원게이팅의 코어. 현재 점프를 가고 있는 한승엽 선수. 뒤쪽으로 올라온 대각선 방향의 입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가고 있어요, 한승엽은요. 네, 양선수 다 자세 본진 쪽에 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맵에서 예전에 똑같은 위치에서 강민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경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벌터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입구 쪽을 강하게 두드리다가 탱크 추가해서 막 조이고 그러면서 앞마당 확장 그다음에 미네랄까지 먹어가면서 결국 강민 선수가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패한 그런 경기를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지혁 선수가 또 그렇게 또 터레드 건설이 안 되는 센터 쪽을 빠르게 지나는 이런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원턴 처리 상태에서 두 번째 백플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정철원 병력을 잡아내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다시 정철병 보내려면 시간 걸리죠. 네. 자,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승엽. 아무 말이 없고, 방금 뒤에 게이트가 코어가 있다면서 파악하고 다시 내주시기. 자, 파악을 하고 지금 한승엽 선수의 병력을 밀고 잠깐 전진을 하는데요. 로보틱스 체크하고 있는 김태경. 예, 궁금해지죠? 예.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는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궁금한데 그 더루키라는 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네. 주로 출연했던 그 방송에서는 FTV 경기를 상대방의 눈앞에 띄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초반엔 드라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입구를 뚫고 확 들어가서는 상대방이 그 위쪽 어떤 건물이 있는 건지를 확실히 파악해줍니다. 네. 생각해볼만 합니다. 네. 머리 내기까지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애돈 붙여놓은 다음에 앞마당 확장 준비. 네. 이게 지금 황태경 선수죠. 김태경 선수는 중심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확장 네. 준비하는데요. 자, 그리고 포트리에서 방금 승산. 보이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스페이트웨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옥토버까지 생산하는 체제로 지금 시동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체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앞마당 확장을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이죠. 네. 푸드업. 네. 마인업은 안 됐습니다. 예. 네. 푸드업도 안 됐어요. 자, 갑니다. 지금 위쪽에서 잠깐 때리다가 막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버스터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드래곤이. 그래서 잠깐 멈췄죠. 그리고 앞마당 준비하고 있는 김태경. 네. 투게이트,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서 옥석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까지가 됐을 때 네, 안전하게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고 네. 예, 옥석을 생산을 해서 이제는 옥석을 한 9기 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본진과 그 다음에 뭐 확장 상태 이런 것들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안정하게 시작하는 대탈 안전 전략입니다. 데이트웨이 꽃통지에 옥저거까지 뽑아내면서 하는 네. 확장. 옥드라, 이건 일반적으로 물량전에서 확장을 하고 난 이후의 상태에서, 선수가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안전하게 지금 선택해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차량전, 예. 차량과의 중간 이후의 물량전에 자신이 없으면은 어쨌든 기습적인 전략을 활용을 해서 차량에게 피해를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 피해를 주면 이기는 거고 거기에 대항을 하면은 지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이 옥드라 아주 그 안정적으로 투게이트웨이에 옥저버까지 뽑고 나서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옥저버로 보고 상대방의 더블 커맨드라면 트리플 네트워크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나오는 시기를 파악해주면서 물량을 폭발시켜야 할 때 폭발시킨 수를 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왠지 지금 상태에서는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차량 확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마당 완성되자마자 바로 조금 일하고 바로 그 미네랄 확장 쪽에다가 넥서스를 워프를 하고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물량전에서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안정적인 출발을 시도를 합니다. 옥드라 체제로. 네. 네, 옥드라 두 개를 보내서 터치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순수하게 멀티 놓고 물량 싸움 하기 싫다. 그러다 보면 내가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뭐 원딜 복사든가 혹은 뭐 이거 이런 것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트리플 먹기 위한 이런 포석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도. 한승현 선수 상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핏볼이 좀 늘리죠?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좀 크게 흘러가고 있죠? 네. 늦은 리버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디플 타이밍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을 먹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늘려서 바로선 진럽과 드래곤, 그 다음에 셔틀을 활용을 해서 미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말이죠. 예. 혹시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만 한다라는 생각도 있네요. 네. 아주 대놓고 트리플 넥서스를 하고자 했다면은 앞마당 넥서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넥서스를 추가로 지었을 텐데 지금 리버가 먼저 그리고 확장이 확장이 두 개인가요? 슈퍼가? 네. 지금 현재 아니다. 예, 앞마당과 그리고 9시 쪽에도 무언가가 인도부가 옮겨갔었죠. 네. 퍼센트 혹도가 내린 걸로 확인됩니다. 예. 자, 한경 선수, 대표님 세트를 늘리고 있고요. 공격 유닛 생산 직전 체류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자, 위쪽에 김태경 선수가 리버를 그리버까지 이쪽으로 해서 모으고 있어요. 리버 투었습니다. 아래쪽 내려가죠. 자, 그리고 베이스까지 늘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한경 선수는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트리프예요. 예. 8번이었네요. 예, 그리고 9시 쪽에 또 하나 멀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넥서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는 네. 게이트를 잔뜩 조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저 리버는 수단을 끌겠다는 것인데 이제 벌초의 기술 개발이 모두 끝나는 순간부터 잘 알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있는 테라는? 예, 네. 근데 토리버에 지금 터트의 스피드업까지 돼가지고 이거는 옥서버들의 군대는 상대방의 저 정력들을 막으면서 야 지금 방어터지가 안 밝혀져 있어요. 네. 근데 좀 더 일찍 갔어야 테란이 네. 못 나왔거든요. 네. 기회가 좀 있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이제 타이틀 리버로 리버가 터트리 스피드업까지 되면 리버가 공격하기 진짜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서 한두 번만 때리고 다시 전장으로 복귀를 하면은 손해는 다 리버는 타고 다시 전장에 투입될 필요가 있죠. 네. 여기까지 지금 보였는데 텐트의 양이 빠르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또 RSB 전면군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24시 24초에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쪽에 돌기 라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색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SGP 뽑느라고 자원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테라는 여기에 지금 병력 충원이 빠르지 않게 되고 프로토스는 계속해서 유닛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김태경 선수 치밀는 병력으로 소모전만 해도 병력성은 계속 한 줄로는 안 돼요. 예. 리버에게 패를 입더라도 테란이 좀 더 일찍 그 앞마당 쪽에 그 자기를 상대방 앞마당 건너편을 자리 잡고 레프트를 부쉈다면 모를까. 타격이 망하도록 그냥 일을 우리가 전장에 팀 끝에 우리가 지금 일꾼 캐럿과 일꾼 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예예예 이제 질러서 예 질러 한 부대 정도 준비를 해서 바로 출발시키면서 리버를 동원을 해서 한번 딱 제대로 쏠어내게 되면은 한지혁 선수는 유닛 후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났는지를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요. 29킬이에요? 29킬? 네. 지났어 아니에요? 예, 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컴플레이트 진격적인 김태균 선수 한승엽 선수는 이런 그 한 번 드리기로 지금은 승부를 내는 수밖에는 없죠. 네, 뒤가 없으니까요. 네, 몸 정력으로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되는 한승엽 선수. 예, 커트까지 지금 보강을 했고 이거를 돌아와서 이거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돌아와서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 커트까지 동원해서 늘렀네. 이거 끌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 놓고 야, 이건 대박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리버도 조언을 해서 위쪽에 저 벽쪽에 자리 잡고 있는 텐트 옆에다가 아래쪽에는 진러 떨구고 위쪽에다가는 리버 두기 떨구고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일꾼들 정렬 정렬 시켰으면 위쪽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병력도 잡아주는데 지력하기 나을 것 같습니다. 일꾼이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 테라는 병력 추가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슈퍼스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 들려놨어요. 아, 이거 네, 밀어내겠네요. 아, 김태경 선수. 이거가 한 번 딱 보면서, 예. 앞쪽에 있는 탱크들 다 걷어내줬어요. 네, 네. 야, 여기 김태경 선수. 자, 그 사람대로 1경기와 2번 승자전까지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고, MSN 승자로 올라갔을 때까지 지금 공리수 안에 끝내버렸어요. 이 김태경 선수. 야. 리버드랑 간 이후에 승리를 쟁취한 김태우로서 한 점 정도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고 최종전에 가면 됐습니다. 트리플 넥서스 한 이후에 나온 리버 두 기가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버렸어요, 일꾼들을요. 예, 일단은 그 견제하기 위한 뭔가 견제성이라기보다는 완벽히 공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셔틀의 스피드업도 되고 또 트리버가 된 상태에서 공격에 가까운 완벽한 공격 그 리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진 안에 SCV 다 잡아먹고 앞마당에 있는 SCV 거의 전멸시키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타이밍에 조이러 나갔었던 병력 뭐 타이밍도 빨랐고 그리고 조이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본진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후원 병력이 없었고 그리고 앞마당은 깨졌습니다만은 트리플을 성공을 했었던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유명한 쪽에서 수급되는 자원을 바탕으로 결국 한승엽 선수의 조이기를 밀어내고 MSL 진출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네, 본진 안쪽에 리버 2기가 떨어졌을 때 한승엽 선수 뭐 위기이기도 했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나오는 유닛들로 이 한 군데의 확장 뭐 앞마당이라 혹은 앞마당에 잠깐 코멘센터를 띄워놓고 본진 쪽만 확실히 방어만 냈다면 프로토스의 그 앞마당 쪽 파괴시키고 또 프로토스의 입구까지 병력이 진출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리버만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본진과 앞마당 쪽에 확실히 배치가 되고 또 추가 병력들은 프로토스의 앞마당 근처까지 또 보내기만 했다면 좋은 위치로 확 잡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병력이 더 쌓이기만 했다면 프로토스의 미네랄 확장까지도 부수기 쉬운 그런 위치를 확보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 리버에 대한 그 수비가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리버의 SCV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잡혔어요. 3경기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이번 2주의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고 MSL 진출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3주의 패자전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